선생님들 고생 많으십니다. 고생하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.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. 실은 교과교실제를 제가 좀 큰 10년 전부터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노래를 했거든요. 근데 이런 전용교실이 아니라 사실은 전면적인 교과교실제였습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교두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? 그 영어 선생님 아니신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선생님들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? 왜 영어과만 저런 거 생기는 거야? 근데 선생님들은 좀 상을 받아서 마땅하신 게 여기 지금 연구부장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이거 다 기안하셨죠? 이거 예산 타시려고? 세상에 일이 이렇게 다 좋은 것만 이런 연수가 생길지 모르셨죠? 네, 세상 일이 참 세상 만사가 음과 양이 다 같이 있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. 내 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영어지만 영어 아닌 주제로도 제가 시도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교과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수업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학교가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는데 지금 여기 학교를 휴직하고 여기에 연수 휴직이라는 게 되더라고요. 일반 대학원 주간은 저도 몰랐어요. 올해서야 알고 연수 휴직을 하고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데. 늦깎이 공부입니다, 실은. 제가 79 학번이니까. 석사가, 근데, 아차 싶은 거예요. 뭐냐? 책 읽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. 눈이 시려요. 그래서 제가 공부를 산에 가서 해요. 책을 들고 산에 가면 산소 투과율이 높아서 그런지, 이게 그 돋보기 없이도 봅니다. 제가 오면서 지하철에서 돋보기를 팔더라고요. 뭐 이렇게 잘 보인다고 그래서 와 얼마나 좋든지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. 네. 네. 부러우시죠? 네. 제 홈페이지는 여기 cat21.com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들 여기 가시면 생활기록부 뭐 예시문. 그러니까 여기 가시면 왼쪽 옆에 창이 있어요. 요만하게. 거기 가셔서 검색하시면 제26년의 교직의 노하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검색만 잘하시면 돼. 환경미화 그러면 환경. 지각하는 놈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지각.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. 그 생활부장, 여긴 생활부장님은 안 오셨지? 제 휴대폰